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 눈에 동을 아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보낸 편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나의 생명과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는 그런 마음,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점을 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열어보면서 내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톡 젖혀서 손가락 짚어가지고 읽어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 오늘 이런 역사가 있는 모양이다. 한 번은 재밌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예, 유다가 가서 목을 메어 죽으니라 이렇게 이럴 리가 없지. 다시 한번 하니까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점을 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열 가지 재앙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사단은 얼마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 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떠나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던 바로는 바로 네 번째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이 구분되어서 나타나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겪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의 일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조건을 답니다. 허락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조건이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에 대한 유혹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아서 핑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말은 마귀가 유혹할 때 즐겼으며 가장 성공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극단을 피하고 열광적이지 말며 종교생활이 있어서 건전하고 감각적이며 협소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심취되어서 깊게 들어가지 말라. 뭐든지 적당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굉장히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너희가 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애굽의 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고 있습니다. 수소교회 황명한 목사님 글을 읽는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다른 종교를 만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것 아닌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가? 두 번째는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세 번째는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듯 어느 종교를 통해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질문 앞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잘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 그리고 득도해서 그 신에게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인간은 멸망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 그것이 다른 종교와 차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합리적이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2 곱하기 2가 4인데 2 곱하기 3도 3, 2 곱하기 3도 4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자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니까 받아주자고 얘기할 때 그건 전부 다 우스운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이렇듯이 진리는 하나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the way입니다. the way.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은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이 출입하는 수많은 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문이 있을 뿐입니다. The gate. 양의 문이다. 내가 바로 그 문이다. 그 문이요. 그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어떤 지성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의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꼭 그렇게 멀리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것, 이 근처에서도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여기서 제사 지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진리에 이르는 길이 꼭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간다는 말이 얼마나 독선적이냐? 예, 독선적입니다. 도구마라 그럽니다. 이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여호와임을 저들에게 알리겠다. 다른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알리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것, 애굽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을 열 가지 재앙은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얼만큼 잘못되었는가, 그들의 우상이 얼만큼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애굽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이 모세를 존경했다고 그랬습니다. 달리 봤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놓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과 다르다는 것 여러분 꼭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공간은, 우리의 주어진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 다시 항복합니다. 그래 나가라, 멀리 나가라, 가서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말이야,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반복되는 재앙으로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주관이 계속 무너져 내립니다.
고통과 아픔 앞에 그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나가서 너희들 얼마든지 멀리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을 제사 지내고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지 않다고 그까지 양보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말 달콤한 얘기입니다. 그래 나가되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 이 아이들은 두고 간다고 해서 별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애굽을 완전히 떠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애굽에 아직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미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 미래를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이 앞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녀들을 그들은 결코 놓아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정에서보다도 우리의 간증과 믿음이 파손되는 곳은 이 세상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라. 허나 너희 식구들에게는 종교를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그것으로 너희 자녀들을 졸라대지 말라. 그들은 그들이 자라면 진지하게 고려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 만일 내가 오늘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조른다면 그들은 실증을 느끼게 하여 그들을 불신앙으로 끌고 갈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한 이유를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권속들과 자녀들을 명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같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앙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 그와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걸 이루고 능히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서 그들은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남부동맹과 북부동맹을 물리치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고 차지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 이후에 그들은 그 축복이 그들 세대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사사기 2장 10절부터 14절은 이렇게 그 결과를 증언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했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 그들을 대신 인도하여 대신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축복이 너희만의 축복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10절 시험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앉으나 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가는 이 문지방에도 이렇게 붙여서 그들아 이거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그 복이 너희들의 복이 되고 후손들의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을 잃어버렸던 그들은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면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유산은 정말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민족이 참혹한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있을 때 이 복음이 빛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절망한 우리의 백성들 일제의 강점기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3.1운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며 이 땅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공산당과 싸우면서 6.25 사변을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이북에 있는 재산 다 버려두고도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치는 그 참혹한 가운데서 그들은 굴종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 이 신앙의 유산 아닙니까? 기도의 힘이 아닙니까? 말씀의 힘이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소중함과 능력과 은혜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학문에 넘겨두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앗아가는, 여러분, 공산주의나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그 세대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면 유치원 때부터 여러분 점령하기 시작한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육계를 먼저 장악한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학교에 맡겨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맡겨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자녀를 훈련시키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며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미래를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사단의 계기 앞에 눈을 떠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단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무너뜨립니다. 열 번째 재앙 중에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이 끝난 후에 바로는 또다시 항복합니다. 그래, 나가라. 나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너희 어린 것들도 다 데려가라. 그런데 너희들의 이 육축은 그 자리 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얘기합니다. 사단은 어린아이까지 양보했습니다. 많은 걸 양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는 정말로 바로가 항복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가 마지막 남긴 것은 뭐냐면 가축을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가축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5절 26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와 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인간을 강하게 붙들어매는 사단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동시에 이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믿음과 헌신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24절에는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재물에 대해서는 3000번 이상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물질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성경에서 굉장히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뒤에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드러내든 숨어있든 물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제한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제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도록 한 동기도 바로 이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감수를 맡은 김성근 목사님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룰 줄 아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이루어진다.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관리하는 삶은 청지기의 삶을 훈련할 때 이루어진다.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는 삶은 단순한 삶을 훈련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출애굽해야 된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영적인 우리의 개입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진짜 생활하시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단을 내려서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제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다른 문제는 다 섬기는 것 같은데 물질 문제에서만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이 놓아준 것은 장자의 죽음, 피의 대가를 치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 율법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에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지혜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지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가진 계계로 우리를 막는 바로 사단의 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다원주의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혼합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영적 미래가 우리를 계속 함몰하게 하면서 우리라이금 더 이상 소망의 미래가 열려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소시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온전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라, 멀리는 가지 마라, 그리고 나도 함께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그 유혹 앞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신중한 오늘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라이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산하게 하고 축소하게 하는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